여보세요. 안타이마 혼자니 홋카이도? 아, 정신없이 잤어. 지금 몇 시니? 보게 겨운 소리 그만하고 그냥 서울로 돌아가라. 남편이 바람진 피웠다고 죽어? 야, 그럼 난 수십 번도 더 죽었다. 죽긴 누가 죽는데? 너 부케도 같이 죽고 싶다며. 청년 때부터 그게 네 소원이었잖아. 내 방에서 바다가 다 보이는 거 있지? 끝도 없이 바다가. 죽긴 내가 왜 죽니? 그냥 해본 소리지. 그래, 잘 생각했다. 바다 구경 실컷 하고 농경도 실컷 하고 그냥 서울로 들어가. 야, 네가 뭐 걱정이냐? 남편 돈 잘 벌어, 애들 이뻐. 팔자가 아주 늘어졌지 뭐. 나? 야, 말도 마라, 말도 마. 아홉 개상 아주 팔 안 본 거냐, 어? 어쩌다가 돈 생겼다 하면 신조구 갖다 퍼 붓는다, 퍼. 지난달에 이제. 아, 말아, 진짜 창피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 새끼가. 인가 그냥 잠깐 족쳐버려야지, 인가. 아, 몰라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헬스클럽 뭐야? 살 좀 빼려고요. 난 살 좀 찐 게 좋다니까. 그리고 당신은 살 찐 것도 아니야. 작년에 산 옷들이 허리가 꽉 껴서 입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요. 그래? 이리 와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당신 요즘 걸핏하면 몸매 타령인데 좀 수상해. 당신은 당신 부인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좋아요? 그거야 싫지. 요즘 관심도 없잖아요. 누가 마누라를 채가든지 말든지.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. 나 커피 좀 줘. 당신은 나한테 실증 날 때 없어요? 실점? 무슨 실점? 여자로서, 그러니까 말해봐.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아직도 당신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느냐, 그거 아니야.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. 어디 보자. 당신 성적 매력이 뭔지 알아? 무심하다는 거야.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.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자기 와이프가 성적 매력으로 넘쳐나길 바라겠어? 당신은 가정주부야.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물론 와이프가 여성다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면 더 좋겠지. 됐어?
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. 뭐가? 헬스클럽 다니는 거.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거라면 좋지만 성적 매력 운운하는 건 안 좋다 그거지. 당신 바람 피울까 봐 그러지 뭐.